대전 동구 효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를 열고 다목적 공간으로 거듭납니다. 1994년 준공된 효동 행정복지센터는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. 이에 구는 약 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, 지상 3층, 연면적 1,4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새롭게 건립했습니다. 신청사는 민원실뿐 아니라 다목적실과 대강당, 북카페 등을 갖춰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입니다.